자, 스타투. 네, 고어유산 가볼게요. 기지로 진입하는 경사로들을 광자포로 방어하십시오. 적을 가장 쉽게 막아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기지로 진입하는 경사로들을 캐논이죠, 포토캐논. 예, 네, 포토캐논으로 방어하라고 하네요. 알겠어요. 에리스 사원, 저 거대한 사원 안에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있다. 칼단, 사원을 봉쇄해라. 내가 일을 끝낼 때까지 아무도 못 보내. 군주의 명을 거역하는 자는 피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칼단의 군주가 이곳에 불길한 징조로군.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제라툰. 이 땅은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표면 아래 베스핀 가스층이 요동치면서 행성 곳곳에서 끊임없이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균열이 바로 베스핀 가스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네. 병력을 모으면 과감히 균열로 가서 가스를 얻으려 하네. 저 사원이 부디 그만한 가치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그리고, 게임 속도가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정 가가지고, 게임 속도 좀 바꿀게요. 확실히 느림으로 돼 있네, 이게. 아주 빠름으로 돼 있어야지. 빠름이 아니라 아주 빠름. 요걸로 해놓고, 그리고 뭐, 체력 같은 것도 표시해놓으면 되게 좋다고는 했는데, 생명력 표시줄 사용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 설정을 안 해봐서. 아, 됐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게임 속도만, 예, 아주 빠름으로 해놓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확실히 좀 빨라졌어요. 이게 저도 그 자유의 날개 했을 때도 게임 속도가 처음에 아주 느림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지진 압력을 알려줄 겁니다. 이거? 이동할 준비를 하십시오. 가스. 균열이 곧 폭발할 것 같습니다. 가스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래서 가스를 저렇게 먹어야 되나 봐요. 공허의 폭격기. 공허 폭격기. 이거. 이거 완전 사기 유닛이잖아요. 당해봐서 알아요. 군단에 분장했을 때, 이거에 맞아봐서 아는데 진짜 아픕니다. 사원 입구. 사원 입구 파괴가 주 목표고요. 일단은 뭐 유닛 계속 뽑아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거 포지 지어야죠. 업그레이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모든 미션에는 업그레이드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차원 관문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요거 한번 써주고요. 에너지 증폭, 시간 증폭. 유닛은 어떤 거 위주로 뽑는 게 좋을까요? 뭐야 이거? 베스핀 분출임. 이 위치대에서 균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베스핀 가스를 수집하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뭐야? 아, 팔로 놓구나. 팔로 한 3개만 지을게요. 3개만 짓고 포지해서 공업, 방업, 쉴드업은 하려면은 가스가 없네요. 네. 가스가 하나도 없네요. 이병력으로 네, 좀 먹어볼까? 살짝만 끌고 와. 유혹! 그렇지. 아, 너무 많이 끌고 왔다. 아니, 괜찮아, 이 정도면. 아, 가스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이 미션은 가스를 저렇게 먹는 거구나. 시간 증폭 한번 사용해주고, 차원 관문에서는 질럿을 좀 많이 뽑아야 되겠네요. 가스가 뭐 계속 나오는 건가, 그러면은? 저쪽에서? 지진 압력이 끝나면은? 넌 이제 어둠의 신께 아무 쓸모도 없다. 뭐야 저거? 그분께서는 네가 살아있는 걸 원치 않으신다. 질럿. 아, 차원 관문 더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캐논, 포토 캐논을 진입로 쪽에다가 병력 지으라고 했었잖아요. 뭐 요런 데다 지으면 되는 건가? 두개 정도만 진짜. 전멸. 그렇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안돼 죽으면 안돼. 얼마짜린데 가스 없는 맵이잖아 이거. 가스 아껴야 되는 맵이잖아. 이렇게 안 죽어 근데. 더럽게 안 죽네. 광자포 한 3개? 3개 정도 치면 되려나? 일꾼은 이제 한 마리만 더 찍으면 되죠. 그러면 24마리 다 맞출 수 있고, 관문 완성되면 차원 관문으로 다 바꿔버리고 싹 다 바꿔버리겠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돈이 미네랄만 많이 남는 맵이네 이건. 누가 봐도 그쵸? 베스핀 분출된 곳 저기로 가야 되는 거죠? 아 뭐야 병력 저기 또 있어? 살짝만 끌고 와봐. 폭격아 너가 한번 데리고 와. 뭐야 이거 암석 풍선이? 보너스 목표네요 저거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제가 틀린 또 다른 분출이 감지됩니다. 균열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알겠어요. 세 개 더 지어야지. 그리고 시간정폭으로 게이트웨이 쪽에다가 해주면은 이게 빨리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기다려. 유닛을 빨리 뽑을 수 있다는 건가? 질러 뽑아. 유닛도 빨리 나오고 이게 지나가는 시간이 빨리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네랄만 많고 이건 가스가 없으니까 가스를 빨리 먹어줘야 돼. 달려들어. 공업 폭격기를 좀 많이 쓸까요? 공업 폭격기는 어디서 뽑지 근데? 공중 유닛이니까 우주 관문에서 뽑는 건가? 거신도 좀 뽑아주면 좋을 것 같고. 파수기 맞다. 파수기도 좀 뽑자. 파수기 되게 좋더라고요. 아 얘 가스 되게 많이 먹지. 가스 도둑이지. 그래도 있으면 좋죠. 그리고 자동 보호막 재충전은 그냥 냅둘게요. 냅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차원감 하나 더 짓고 업그레이드는 쉴드업만 하면 되는데 가스가 없으니까 이게. 게이트웨이를 더 올려놔야 되겠다. 미네랄만 잔뜩이에요. 어떻게든 시간적폭 한 번씩 시켜주고요. 자 이제 가서 가스를 획득하러 가보겠습니다. 요쪽이랑 요쪽. 그 다음에 저거 뭐야 이거 암석 형성물도 파괴를 해줘야죠. 보너스 목표니까 암석 형성물부터 먼저 파괴할까요 저기? 어우 야 너 가면 안돼. 어디가 어디 같이 가야지 같이. 뭐야 쟤. 어 쟤도 그거 있구나. 공업 폭격기 망할걸. 하지만 나한테는 추적자도 있다는 거. 저기 공업 폭격기 되게 많은데요? 아 얘네들은 정찰기구나. 스카웃 같은 존재인가? 또 다른 분출이 감지됩니다. 균열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빨리 깨. 베스핀 가스 있네. 어 여기도 베스핀 가스네. 전함 베스핀 분출 그룹은 궤도상에 있는 공회의 구도자를 이용해. 근데 여기 있으니까 가스 오르는 거 보세요. 아닌가? 뭐야 가스 저절로 오르는 거 같은데? 그렇죠. 이쪽에 계속 있으면 오르는 거야? 어 그런 거 같아요. 아닌가? 자동적으로 오르는 건가? 아 자동적으로 오르는구나. 아하하 몰랐어요. 수정탑이 더 필요하다는데요? 수정탑이 더 필요하면 지어줘야죠. 네. 확실히 게임 속도가 좀 빨라지니까 괜찮은 거 같아. 아주 빠름으로 해놓으니까. 핵 파열 중.
여기 멀티를 먹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수중탄 많이 지었는데 더 필요하다고? 이제 됐죠. 안정화 됐죠. 광전사 더 많이 뽑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미네랄밖에 없으니까. 네, 광전사 많이 뽑고. 아, 뭐야? 아, 저런 식으로 빈집을 들어온다는 거구나. 그래서 이 기지 진입로 쪽에다가 캐논을 지으라는 소리였군요. 빠질 거 지어주지. 미네랄은 넘쳐나는데 뭐. 갑자기 미네랄이 없어요. 너무 많이 썼나봐. 하긴 엄청 많이 쓰긴 했어요. 하나 포기. 하나 취소하고. 멀티 먹어야 되니까 프로브 한 마리 더 찍고 이거를. 잠시만요. 뭐야, 한 마리 어디였어? 한 마리는 부족한데? 됐어, 끌고 와. 가자. 이쪽 깨러 갈게요. 달라붙어 주세요. 질러. 그렇지, 깡패 질러. 좋아. 공업 폭격이 좀 뽑아야 되는데. 아, 여기 있네. 우주관문 맞네요. 근데 가스가 없어. 뽑으려면 가스가 필요한데. 그리고 쉴드업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멀티부터 빨리 먹을게요. 미네랄이라도 멀티 중요합니다. 안 그래요? 아무리 미네랄밖에 없어도 저는 멀티 무조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야 질럿이라도 더 뽑아가지고 빨리빨리 파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캐논도 더 짓고. 여기 또 가스 먹으러 가야지. 오, 집정관 아칸 같은 존재죠. 먹어 먹어. 가스 다 먹어주세요. 모든 가스는 내가 다 접수한다. 차원 분간기 보호막, 보호막, 보호막 한번 쓰고. 좋아, 싸워주시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우주관문 스타게이트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스타게이트죠, 어떻게 보면은. 아, 프로브 한 마리 여기 있었구나. 스타게이트 한 3개 정도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업, 공중공업도 해놓자. 공업방업도 하고. 오야, 잠깐만. 아, 빈집 들어왔네. 캐논 여기다 미리 많이 지어놨어야 되는데. 어, 프로브 금방 녹는 거 봐. 돌았나봐요. 뭐야, 저 거신도 있어? 거신은 근데 공중 못 때리잖아요. 얘부터 때리고 일단. 아이, 거신 짜증나네. 시간 증폭도 계속 시켜야 되는데 이게 손이 잘 안 가네.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공업 폭격기 대체 얼마야? 250원에 150원이야. 개비싸네. 거신 왔다. 막을 거지. 아니, 근데 제 거 다 어디 갔어요? 추적자? 다 잡힌 거야? 추적자 다 잡혔나봐요. 어이없네. 공업 폭격기 뽑고. 공중을 때릴 수 있는 유닛이 없는데. 큰일 났네. 아, 강물도 부족하네. 내가 돈을 너무 막 썼나보다. 적당히 썼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완료됐고. 아, 이거 차원 강물 제가 너무 많이 지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너무 많이 지었다 진짜. 가스 빨리 먹자. 가스 먹고 공업폭격기랑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공업폭격기. 아니면은 그거 뽑아야죠, 그거. 추적자.
어디 멀티 없나? 멀티 좀 많이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캐논 좀 많이 짓고. 그리고 공업 폭격기 좀 많이 만들겠습니다. 사원 입구 파괴하려면은 유닛들 엄청 많이 모아야 되나? 앞으로 좀 더 뽑고 캐논이라도 지어야 되니까 멀티 활성화를 시켜놔야 될 것 같아요. 캐논 많이 지어야 되겠다. 공격 오는 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공업 폭격기 나오고 있잖아요. 요 세 마리 나오면은 같이 그냥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암석 형성물 좀 파괴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왔다. 여기도 소환시켜. 파일럿만 있으면은 그 주변에 소환시킬 수 있는 거니까. 공업 폭격기는 공업 폭격기로. 그렇지. 맨날 빈집아 얘네들은. 틈만 나면 빈집이야. 그냥 더 줘야 되겠어. 아낌없이 지어 그냥. 여기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질럿들 여기다가 소환시켜요. 광배 고갈됐다고? 본진? 어우 벌써? 넌 뭐하니 거기서? 빨리 파괴해버려 이거. 파수기 더럽게 안 잡히네. 두 번째 분출구를 발견했습니다. 오케이. 지진 수치에 따르면 하나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남았다고요? 여기? 여기도 멀티 있나보다. 오케이 여기 멀티다. 이 멀티를 먹어줘야 되겠어. 나 근데 파수기 다 잡혔나? 파수기 사라졌네. 나 파수기 많이 만드는 게 좋죠. 실드 채워주잖아요 파수기가. 여기 멀티도 바로 먹어야 되겠다. 프로마 한 마리 더 찍고 나머지 병력도 다 일로와. 그럼 여기다 갖다 놓고 이쪽 멀티 먹을 준비. 광물이 이 정도면 많은 편이죠. 천 정도 있으니까 파괴하고 빨리 멀티 먹은 다음에 베스핀 분출되어 있는 그 가스들 다 먹어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떨어졌다. 다 끌고 와 다. 프로브 올라오는데 많이 힘든가 봐요. 오래 걸리네 오는데. 이쪽 한번 가볼까? 오우야 여기 너무 많다 병력들. 이렇게 많아. 가스 살짝 훔쳐옵니다. 그리고 공업 폭격기. 가스가 더 필요하고요. 어디. 아 이것도 또 빈집 들어왔어. 이럴 때 필요한 게 질러 뽑기. 어? 우주모함까지 왔어. 무섭네 이것들 진짜. 빈집 오는 게 제일 무서워요. 여기로도 분명 빈집 올 거 아니야 또. 이래서 그 팀 내용이 그 병력들 오는 곳에다가 캐논을 지으라는 소리네. 팀을 잘 읽어야 돼. 이래서 다음 여기로 바로 갈게요. 너무 시간 끄는 거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빨리빨리 가져야 되는데 제가 좀 쫄보여가지고. 본진은 다 고갈됐네 이제. 여기로 이사가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도 멀티 있나?
오, 뭐야, 왜 가스통이 생겼는데? 개꿀인데요? 이게 질럿이랑 공업폭격기 조합으로 싸우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가스도 되게 많아졌어요. 확실히 공업폭격기가 진짜 사기구나. 엄청 세네. 네 마리밖에 없는데 지금. 아니다, 여섯 마리구나. 어쨌든 굉장히 많네요. 오, 가스 덩어리 반가워요. 병력 좀 모아서 가자. 무리하지 말고. 굳이 뭐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항상 느끼는 건데 좀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모든 게임은 파수기 좀 더 뽑아야지. 나머지 공업 폭격기 그리고 추적자도 좀 소환할까? 추적자 필요 없겠죠? 가스 덩어리잖아 추적자는. 질럿이나 뽑아 그냥. 오, 거신. 거신도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거신이랑 공업 폭격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요, 프로토스는. 대신에 거신은 공중 공격을 못하니까, 그게 한 가지 단점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게 크죠. 만약 공중까지 됐으면은, 진짜, 거신은, 사기유닛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을 텐데 다행히도 공중을 못 때리니까. 아 맞다, 내가 왜 그걸 거기다 썼지?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어차피 공업폭격기 뽑는 건데 여기다 쓰는 게 낫죠. 그쵸? 그래, 여기다 써서 빨리 뽑혀야지. 내추 병력은 공업폭격기인데. 그리고 파일런을 주변 가까운 데다가 하나 지어서 파일런 근처에다가 차원 간문 유닛들을 소환하면은 되게 편하지 않을까요? 한 번씩 더 돌려주고. 야 파수기 조심해. 파수기 일로와. 어디가? 어이, 파수기 왜 저래? 공업 폭격기만 뽑아도 이거는 다 밀겠는데요, 그냥? 어우, 너무 근데 눈부셔요. 공업 폭격기 공격할 때 나오는 이 빔 있잖아요. 진짜 눈부셔. 어우, 아칸보다 더 눈부시는 것 같은데? 어우, 가스 나온다. 오케이. 이거를 프로브로 먹어야 되겠다. 야, 프로브 두 마리만 빼서 이쪽 여기 여기 미리 예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놓을게요. 여기가 진짜 가스 덩어리다. 와, 네, 파일런 지어놨던 곳. 적과 마주쳤다. 뭐라 그래. 다 파괴해버릴게. 아! 네, 프로브 잡았어. 가스 먹으러 가는 프로브였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파수기나 소환해야지. 가스가 없네. 그럼 질러 뽑아. 잔뜩 뽑아. 차원 간문 좀 더 지을까요? 미네랄 넘쳐나는데? 요 정도만 가져가도 되겠다, 그냥.
가스 먹는데 재미가 들린 것 같아. 추적자도 좀 뽑아야지. 너무 공업폭격기만 뽑아도 안 좋은 것 같아. 아 진짜 눈부셔 이거. 딴 데 보고 있어야 되겠다. 파괴해주고 보너스 목표는 다 완료됐고요. 공허의 구도자가 이제 분출구 세 곳에서 모두 베스핀 가스를 채취한다. 마지막으로 사원 입구로 가서 빨리 저거 파괴할게요. 입구 파괴하면 끝나는 거죠 미션. 우리 병력이 사원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와 공격기 하나되어 공격해야 합니다. 가스 다 먹으세요. 베스핀 가스. 이쪽도 멀티 있네. 전사들이여, 전력을 다해 싸워라. 그럼 사원은 우리의 것이 되리라. 전진하라, 영광의 전장으로. 왜 이렇게 신났어? 프로벨로 오세요. 좀 더 가까운 데로 팔론 지어가지고 소환시켜야 되겠어. 왠지 모르게 그냥 모든 걸 다 파괴하고 싶어요. 요거만 파괴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건물까지 다 파괴할게요. 마음에 안 들어 탈다리. 와 깡패다 진짜. 공허의 깡패. 공허 깡패야 진짜 이거는. 근데 이름이랑 진짜 어울리긴 해요. 공업 폭격기. 또 가스 여기 분출됐네. 다 파괴했죠 이제. 엘리 아니야 이러면? 뭐 있는데 여기. 아 끝. 와우 드디어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칼라리가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터 분명히 자신의 군주를 구하러 올 것이. 엄청난 병력을 몰고 가십시오. 제라트님 사원 안에서 그대가 찾던 밥을 얻으십시오. 저희가 시간을 벌어보고 있습니다. 고맙네 타네시. 바로 대서다. 아둔 토리다스 형제. 호누나